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경기 방어주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늘고 있는 듯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통신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실적은요,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사를 모두 합하게 된다면 1조 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SK텔레콤을 제외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오히려 실적이 더 뒷걸음질 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악재가 있습니다. 먼저 본업인 유선과 무선통신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5G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상승률 자체는 둔화가 되면서 현재 1%가량의 상승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억제는 정책 또한 마진 스프레드에 안 좋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적 영업이익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당 평균 지출 역시나 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알뜰폰들 많이 사용하시죠. 한 달 동안 내는 통신비 자체가 점점 더 줄어지면서 실적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무려 5분기 연속 가입자들이 내는 한 달의 통신 요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까요?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5G 동력이 떨어진 통신 3사가 탈통신 전략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B2B와 AI 사업을 접목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우드와 AI를 협력해서 사업의 매출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B2B 매출 증가세는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 5%가량 상승했고요. LG유플러스는 무려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실적과 조금 다른, 오히려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유플러스는 올해 중간 배당부터 배당금을 먼저 정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러한 공시가 올라오기도 했고요. SK텔레콤 역시나 기존 배당금이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성과를 주주들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사주를 소각하고 더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러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T 역시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나오고 있는 게 분기 배당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사주 소각과 매입에 대한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통신 3사 이제는 실적을 넘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향해서 더 많은 투자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AST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기업은 업종별로 조금 크게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랜만에 좀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동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뭐 CS윈드도 오늘 좀 8%나 오르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약 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또한 태양광 모듈 쪽으로 해서 매출의 80%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관련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좋지 못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의 정책과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법에 대해서 뭐 폐지한다 했다가 다시 보조금을 축소한다 했다가 뭐 이렇게 좀 말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오랜만에 지금 이제 바이든이 또 대선 후보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좀 뜨다 보니까 그 이슈로 인해서 해리스 지금 이제 부통령이 오히려 지금 현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럼프와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이긴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 이제 선수로 나온다면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한번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태양광이라든가 지금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쪽이 좀 더 힘을 받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흐름들은 일단 뭐 주말을 좀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바이든의 거취가 확실하게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이 나올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민주당 특히 하원 의원 쪽에서는 거의 지금 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절반 이상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실제 건강도 실제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코로나도 걸려서 좀 휴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해리스 부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트럼프와도 대선 구도가 만들어지면 시장 자체가 또 어떻게 최근에는 뭐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또 이런 또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정책들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또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저는 하나 솔루션도 좋긴 좋은데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HD 현대 그룹주가 요즘 뭐 선박 수주도 너무 잘하고 있고 매출이 하던 영업이익이라든가 OPM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HD 현대그룹주에 좀 포함되어 있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탄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오늘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만나보고 왔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는 사실 참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가 우리 시장에서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업들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가 급락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번 주 주말 사이 아무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4년 미국 대선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민주당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장세들 그리고 전체적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을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KT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8거래 연속 현재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T가 양매도를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를 나왔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일 연속 순매수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어요. 지금 KT만 이런 흐름들이 아니라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SK텔레콤도 좀 보게 되면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7월 달 들어서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계속해서 좀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통신주들은 좀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한 부분도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인구가 지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 뭐 통계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8.4%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20%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20% 이상이 된다면 전체 인구에서 20% 이상 된다면 소위 얘기해서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고령화 사회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통신주가 그동안 실적이 좋았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였는데 매출과 EPS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유동자산 또한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LG유 플러스도 아닌 SK텔레콤도 아닌
KT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KT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좀 프로모션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탄력적으로 본다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 좀 더 단기 상승 그림이 좀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이었고요. 지금 이제 사업하고 있는 게 이제 ICT 쪽이죠. ICT 쪽에 들어가 보면 이제 무선 통신 쪽도 있고 초고속 인터넷도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기업 회성 관련된 부분들, 기업 고객들 이제 B2B 사업도 상당히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쪽 매출이 거의 59.4%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면 이제 금융 쪽도 하고 있고 위성 사업 쪽도 하고 있고 그럼 또 부동산 쪽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5.6%의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니 음악 서비스라든가 나스미디어 같은 이제 광고하는 회사들 그리고 최근 뭐 2021년도에 이제 K딜이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요. K딜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KT를 쓰다 보니까 K딜이라고 문자가 자주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이제 뭐 상품을 구매하세요라면서 이런 이커머스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KT 클라우드 사업 또한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지금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클라우드 사업 또한 지금 현재 꾸준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현금 캐시 유동성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KT 단기 상승 흐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좀 받긴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좀 받긴 받았는데 KT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큰 양봉을 좀 만들어줬어요. 3.8%나 크게 급등하는 패턴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 뭐 계속해서 주가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들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으로 시작되면서 마이너스 2.24%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증시의 불안감, 특히나 우리가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악재가 뭐냐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정책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분명 KT, 뭐 SK텔레콤, LG유플러스 쪽으로는 당분간은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 저는 그래도 KT를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KT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이제 노인 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KT랑 네네.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요즘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봇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로봇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독거 노인 분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면서 말을 시켜주고 오늘의 날씨라든가 아니면 뭐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화할 수 있는 로봇인데 그 대화하는 로봇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네. 예,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한 처음에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거부감은 좀 있었어요. 거부감이 있었는데 워낙 독거 노인분들이 많아지시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에 대한 니즈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아직까지는 그쪽 매출이 그렇게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정도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외국인 보유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신주를 움직이는 주체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